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은 요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 기준 여름 쿨톤이 가을에 하기 좋은 좀더 소프트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 전에 올리브영 뉴 신상 아이템 리뷰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해요. 좀 소프트하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영상의 주제는 저의 운동 습관 들였던 방법, 뭐 실제로 몸의 변화, 뭐 식단 요런 궁금한 점들을 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룸메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바르는 토리든 수분 앰플을 지금 발라준 상태고요. 그게 다 흡수된지는 오래라서 오늘은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릴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온그리디언츠의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뽐니가 만든 거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무슨 이거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만큼 썼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주위에 막 소분해서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 제가 이걸 다쓴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거 쓸때 정말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만 써도 돼요. 요만큼. 그래서 이거 쓰고 좀 모자라면 한 요거의 반 정도만 조금만 더 덜어서 덧바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보습감 좋은 로션이라서 이게 빠르게 다 쓰기도 어려워요, 사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운동이랑 건강관리 그냥 단독 영상으로는 찍지 말고 겟레디에서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를 푸는 게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발라줬는데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진짜 한 방울만 더. 요새 제가 피부가 다시 조금 안 좋아졌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트러블이 났다가 뺀 상태고 지금 여기에 잘 보시면 무슨 메기 수염 날것 같은 위치에 여기서 이렇게 수염 나면 메기잖아. 여기에 딱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떠져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다가 이 겉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소음 때문에 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원래 날씨는 지금 완전 좀 가을이 됐거든요. 비가 요새 좀 계속 와서. 근데 지금 제가 문을 닫아놓으니까 바로 열이 많아서 더워지네요. 다음으로는 요건데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스톱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그냥 선크림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 지류신문을 구독을 해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조선미녀 이 선크림이 완전 미국에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저희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뭐막 1위고 막 매출액이 몇천억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마케팅을 잘하셨나? 왜 한국에서는 또 모르는 브랜드가 이렇게 외국에서는 난리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올리브영에 봤을 때는 입점은 되어 있었는데 품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제가 공홈에서 했거든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발림성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고요. 백탁은 뭐 당연히 없고 근데 제가 기존에 좋아하던 벤튼 선크림과 프롬리에랑은 뭐가 다르냐? 일단 프롬리에랑은 텍스처가 많이 다르죠. 프롬리에는 어쨌든 크림이 아니라 좀더 앰플 느낌이라서 나는 스킨케어처럼 선케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고요. 벤튼이랑이 어쨌든 선크림이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벤튼이 묘하게 조금 더 촉촉한 기운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선크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꽉윤기? 약간 요 정도는 있는데 번들거리거나 광이 올라온다라는 느낌까지의 마무리감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에까지도 너무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쓴다고 해서 뭔가 건조하거나 이런 느낌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외국에서 난리가 났는지 진짜 안 바른 것 같이 아, 나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라운드랩의 그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랑은 좀 비슷하대요. 세일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덥네요. 컨실러는 뭐 항시 그렇듯이 요 블링글로우고요. 요거 레드랩 쌍라닌 컨실러 이렇게 두개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요런데 가려줘야 될 부분 있죠? 정말 메기 수염 같잖아? 그리고 제가 이쪽에 트러블이 났었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의 특징은 제가 소프트 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한 느낌으로 정말 연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영상에 티가 잘 날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데일리로 보기에는 딱 연하고 괜찮거든요. 레드랩 컨실러가 손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 브러쉬랑의 궁합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뚱뚱뚱뚱 두들기잖아요?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런 좀 커버력이 다소 꾸덕하게 올라가서 좀 높은 애들을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마음이 살짝 급해요. 제가 지금 약간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커버 쿠션 바닐라 컬러입니다. 투쿨포스쿨 레오제이님 쿠션하고 바닐라코 요거하고 라네즈 네오 쿠션하고 요네 가지를 가장 쿠션으로서 요근몇 달간 엄청 많이 쓰지 않았나. 얘도 컬러감이 엄청 밝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운동 이야기를, 이제 건강관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질문해주신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또 정리를 해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운동 루틴이 따로 있는지, 운동 시간대나 효과가 따로 있었던 운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우선 저의 헬스장 운동 루틴은요, 우선 5분 정도 빠르기 6으로 러닝머신을 5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다음에 5분 빠르게 걷기 끝나면 이제 그날그날 제가 하려고 했던 부위에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보통 한 3, 40분은 그냥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는 유산소를 러닝머신을 인터벌로 할 때도 있고 천국의 계단을 인터벌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유산소는 보통 20분 컷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전날이나 그날 뭘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뭐 30분 정도 타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시간에서 요즘은 1시간 1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빈도수는 일주일에 근력운동까지 다 하는 걸로는 한 3번에서 4번? 그리고 근력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3분할로 보통 하는데 등을 하루에 하고 보통 어깨나 팔을 하루에 하고 하체를 하루에 합니다. 근데 하체는 워낙 제가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체 근육은 상체보다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다리는 많이 걸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체는 하루 정도 더 할 때도 있어요. 등이나 어깨를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하거나 할 때도 있고, 등을 할 때 보통 어깨나 팔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등하고 어깨, 등하고 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좀 자유롭게. 운동 시간은 저는 전날 만약에 뭐 약속 때문에 늦게까지 뭘 먹었다 하면은 오전에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오늘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이 내 루틴 잘 지켰다 하면 보통 저녁, 밤 이럴 때 하고 돌아와서 씻고 마무리하고 뭐 자는 편. 효과적이었던 운동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특정 운동이 효과가 좋았다라는 건 없어요. 효과가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운동은 식단을 병행하는 운동. 그래서 이 뒤에 또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모든 급하게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다 탈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내가 운동을 루틴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빨리 몸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탈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급하게 빨리 하는 것들에는 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야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네 번씩 막 운동하고 이런 모습만 보니까 와, 전 이제 대단하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작년까지 아니면 올해 초까지도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운동하는 것 빼고는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번도 이제 여러분들은 힘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 그래? 난 생각보다 저 언니가 오래 운동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래오래 일주일에 3-4일 운동한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운동은 무지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가기까지가 뭔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지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가는 거는 그 습관을 몸에 배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요 에스쁘아 세트로, 요거는 더브로우 펜슬이고요. 1호 클래식 브라운, 더브로우 픽싱 카라 베이지. 베이지면 사실 제 머리색보다 좀 밝거든요? 근데 제가 왜 밝게 하냐면 좀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하게 들어갈 건데 눈썹만 뭔가 흑갈색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서 눈썹도 오늘은 이 컬러링을 좀 해주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너무 많은 분들께서 했던 얘기라서 사실 제가 또 하기가 약간 민망한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운동이라기보다 활동량을 늘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내가 뭐 출퇴근하면서 한 20분, 30분 이상 걷기라든지 한 두세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내가 너무 오래 앉아서 일했다 싶으면 그냥 쓸데없이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기, 가면서 스트레칭 한 번 더 하기, 약간 요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운동을 제대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식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운동부터 할래, 물론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활동량을 늘리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이제 요 정도의 습관은 된 것 같아. 왜냐면 인간도 다 적응의 동물이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꾸준히 하면 내 몸이 거기에 맞춰져요. 그러면은 내가
활동량을 더 늘려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럼 난 나중에 활동 개많이 해야겠네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활동량에 사람이 적응이 되면 이게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더 높이고 싶어질 거예요, 활동량을. 고를 때 하는 방법이 이제 저처럼, 저는 제일 먼저 필라테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대신 그 두 번 이외에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근력을 쓸 수 있는 활동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같은 거 운동할 때 무조건 자기 집 근처에 뭐 5분 컷, 3분 컷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게, 저는 집 앞에 걸어서 2분, 3분 거리에 요가, GX 이런 거 다녔는데 3개월 끊어놓고 2개월 나가고 한 달 아예 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딱히 안 맞고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필라테스를 나갔는데 버스 타고 30분인가 20분 가야 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2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운동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자체에 대한 재미도 있지만 그 선생님과 내가 잘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나랑 잘 맞으면은 운동 자체는 그냥 그래도 흥미나 취미를 붙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해봐야 아는 거라서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랬듯이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문을 닫았더니 너무 더운데요? 다음에 오늘 이제 해줄 거는 제가 딱 두 개만 쓸 거예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얘는 소프티라는 컬러고요. 얘는 벨로라는 컬러예요. 지금 보시는 컬러 그대로입니다. 네, 무어라는 컬러 있거든요. 요 조합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소프트하고 여리하고 맑고 너무 예쁜 거예요. 무어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핑키한 톤이 있긴 해요. 근데 요게 기존에 있는 거랑 새로 이번에 나온 블러셔의 무어랑 약간 다르대요. 그게 조금 더 채도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조금 더 여리하게 잘 나오고. 저는 오늘 무어를 쓰진 않을 거고요. 요 블러셔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흥미를 조금 붙이고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나가주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건강한 삶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빡세게 식단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몸의 변화는 여러분, 특히나 눈바디로 보이는 변화는 무조건 식단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식단이 연예인들 다이어트 식단처럼 그런 걸 하란 소리가 아니라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몸의 변화를. 그리고 제가 PT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헬스로 넘어왔죠. 헬스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운동을 하니까 아 이제 눈바디도 몸도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차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한 번에 나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꼭 운동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네 번 정도의 운동 습관을 들이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대신 저는 하는 동안 스트레스는 단 1도 받지 않고 이제는 운동에 정말 취미와 재미, 약간의 의무감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속도감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도감에 맞게 하셔야지 남들이 지금 막 운동하고 막 한 달에 몇 달에 몇 킬로를 뺐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막 엄청 티나는 컬러는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정돈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발라줄 게 조금 반톤 낮은 벨로라는 컬러입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운동에 좀 열심히 하게 된 데는 마인드셋이 조금 바뀐 것도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생각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뭐 나는 진짜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누군가가 같이 있는 삶은 내가 조금 아파도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함께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삶은 아프면 안 돼요.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전 슬프다기보단 이거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를 스스로 잘 가꿔내기 위해서 나는 함부로 아프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아프면 사실 내가 아픈 것도 너무 싫은데 타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마든 친한 친구든 걱정을 끼치는 게 싫어요. 아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걱정받고 이러면은 좋거든요.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랑은 약간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일으키거나 뭐 내 생각만큼 그렇게 날 걱정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퍼스트는 나를 위해서지만 저는 아프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이런 거 맛있는 거 못 먹고 매번 힘들게 운동할 바에는 그냥 즐기고 일찍 죽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즐기고 일찍 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거를, 건강하지 못한 거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욜로처럼 즐기겠다고 그거를 그냥 냅다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적당한 순간에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게 일찍 죽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아픈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내 명대로 살다가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거는 식단. 일단 이 혈당 관리랑 평상시에 지키는 습관이, 제가 계속 눈만 보여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액상과당. 제가 당뇨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매우 많이 단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거를 액체로 먹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주스도 잘 안 먹어요. 뭘 먹을 때나 이럴 때 저는 칼로리는 사실 솔직히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보게는 되는데 그거에 크게 신경 쓴다기보다 저는 당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봐요. 제가 예전부터 지켜왔던 거는 간헐적 단식 시간이에요. 원래도 야식을 별로 안 먹었거든요. 밤에 뭘 먹고 자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뭔가 잠을 퀄리티 있게 못 자는 느낌이 너무 느껴져요. 저는 그게 싫어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늦게 약속이 있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지금도 14시간 공복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 전날 늦게 뭘 먹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은 공복으로 홈트를 하거나 아주 짧은 유산소 정도는 해줍니다. 노베보 오랜만에 브라운 컬러로 듀얼 라이너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 빵을 진짜 좋아해요. 디저트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 거는 요새 잘 안 먹고, 제가 예전에 젤리도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젤리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빵을 못 끊겠어요. 빵은 그리고 앞으로도 끊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식단은 빡세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운동을 오래오래 할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건데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예쁘고 뭔가 막 마르고 이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 그렇게 못하고 먹는 즐거움 또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건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과식하지 말자. 옛날엔 제가 떡볶이도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떡볶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영양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 지독해졌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단지나 이런 걸 잘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스카라도 오늘은 초코 브라운 써줄 거예요. 데이지크의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02 초코 브라운입니다. 저 라이너 풀어주는 용도로 오랜만에 요거 맥의 에스프레소거든요. 요게 조금 고동빛이어가지고 브라운기가 있는 애로 살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뒤로 좀 더 빼주는 것도, 라이너 자체로 빼주는 것도 좋지만 요렇게 섀도우로 해줬을 때 좀 더 뭔가 두리뭉실하게 빠지는 게 있어요. 좀 더 살짝 올려줄게요. 반대쪽 눈도 깔끔하게 빨리 하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지금 하고 왔고요. 블러셔를 이제 해줘 볼 건데요. 피부에서 진짜 대박적 블러셔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내주셨거든요. 피브 하이퍼핏 컬러치크 로지 로드 컬러거든요. 두 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약간 오렌지빛, 텐저린빛 약간 있는데 여기 컬러가 약간 로지빛의 획기가 좀 있고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얘네 자체가 약간 이게 컬러 크림치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웨지퍼프로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인지 얘가 보는 것보다 발색이 굉장히 맑고 여리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게 막 엄청 티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몸의 변화는 어떤지, 사실 건강하게 먹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동을 한 기간에 비해 굉장히 느리게 몸의 변화가 온 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이 더 원동력이 생겨서 운동을 할 맛이 나는데 저는 뭔가 딱히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약간의 몸의 변화를 느낀 거는, 어쨌든 필라테스 하면서는 확실히 속 근육, 코어가 잡혔고, 그리고 PT를 하면서는 근력이 확실히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은 들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 운동을 자주 하면서부터, 그리고 건강하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하게 변화가 온 거는, 여러분이 제 영상 댓글에 몇몇 분들이 꾸준히 남겨주셨던 게 제 여기 이 어깨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필라테스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등근육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저 사실 지금도 힘 탁 풀고 이렇게 빼면은 이래요. 약간 이렇게 옷걸이형이고 라운드 숄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등으로 견갑을 딱 이렇게 잘 할 줄 아는 법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등 근육이 있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허리를 휘고 앞으로 이렇게 가슴을 내미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중립 상태에서 해주려면 복근에도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코어 힘과 등 근육이 있어야 얘네가 유지가 돼요. 이제 이거 발라줄게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해줘야 등 근육이 늘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부분이랍니다. 이제 좀 뭔가 몸에도 드러나고 뭔가 상복부에도 복근이 살짝 보이고 약간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니까 더 운동에 흥미가 붙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체력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천국의 계단 처음 타봤을 때 진짜 10분도 못하고 속도도 높지도 않았어. 천천히 했는데 진짜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한 7, 8분 하고 나 못하겠어 이러고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심으뜸님 영상 켜놓고 똑같은 속도로는 못해도 속도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인터벌로 2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많이 늘었죠. 뛰는 것 가볍게 옆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는 한 번도 안 쉬고 5분 이상 뛸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사실 지금 고민인 게 이 리벤치크 바이탈 베주 샤넬 거를 바를지 요 약간의 매트한 조합으로 갈지가 고민인데 약간의 매트한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워밍업 컬러고요. 바닐라 코 베일 틴트 이번에 산 거 피그모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걷고 뛰고 하는 몸의 움직임이 스트레스 줄여준다고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싶다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운동을 하면서 적당한 피로감과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럼 잠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자러 들어가서 한두 시간 동안 핸드폰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절하듯이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피로하게 나를 스스로 만들고 몰아가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제는 아예 다른 테이블에 두고 자명종 시계를 사서 그냥 아예 알람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도 못 대게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자거든요. 수면의 질 확실히 높아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생각이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막 가지고 오고 싶고 잠을 오히려 못 자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다시 내가 잘 자는 습관을 마련해주면 핸드폰 없어도 잘 잡니다.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잠 되게 잘 자요. 퀄리티 높아집니다. 괜히 저희 엄마가 불면증이 있으신데 맨발 걷기를 요새 저녁마다 매일매일 1시간 반씩 하시거든요? 수면 시간 늘어났어요. 이거 생로병사의 비밀도 나왔었대. 그래가지고 요즘 어른분들이 그렇게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신대요. 아우 이 조합도 너무 예쁜데? 이거 발레리나 바르고 바른 것도 예쁜데 워밍업 바르고 발라도 예뻐요. 굉장히 소프트소프트하고 맑고 여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갈 건데 머리 그냥 똥머리 했어요. 오늘도. 자 이렇게 입었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의 탄탄해진 코어가? 탄탄해진 몸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암튼 그렇고요. 이렇게 가볍게 오늘 밖에 비가 오니까 쌀쌀할 것 같아서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와 잠이 여러분 인간의 건강에 운동 말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겟레디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하게 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데다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도 뭐 술, 담배, 뭐 유흥 이런 걸로밖에 풀 수 없는 환경을 뭔가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조성이 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이 사실 이 나머지 스트레스와 잠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그거를 잘 실천을 못하게끔 만드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병장수하냐 무병장수하냐 유병단수하냐 무병단수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무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조금씩이나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겟레디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